두 분이 드시는 단백질은 뭔가 특별할 것 같아요. 저분자 네. 단백질?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우리 몸에 체내로 흡수되는 단백질이 줄어들어서 많이 먹지만 근육을 만드는 효율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저분자 단백질은 일단 체내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기 때문에 근육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예. 이것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금 저기 보시면 콩이 일단 분자가 큰 일반적인 단백질이고 저기 조그만 저 기장들이 분자가 작은 저분자 단백질을 가정하고 네. 콩과 기장을 제가 동시에 이제 깔때기에 부어보는데요. 부어보면은 분자가 큰 일반 단백질에 비해서 저분자 단백질 어때요? 지금 깔때기 밑으로 쏙쏙쏙 빠지죠? 체내 흡수가 그만큼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동일한 시간 안에 봤을 때 저분자 단백질 비커에 더 많은 양이 쌓이는 걸 보니까 흡수되는 양도 신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자 크기가 작은 이 저분자 단백질은요, 이 사이즈가 작으니까 근육이나 세포 등 필요한 곳으로 아주 빠르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단백질 속에 풍부한 아미노산, 이걸 그대로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소화 과정을 그렇게 많이 거치지 않고도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 소화 불량이 있으신 분들, 소화장애 이런 분들에게도 이게 줄여줄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을. 실제로 64세 남성호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있어요. 여기 일반 단백질과 달리 저분자 단백질을 드시면 소화관에서 단백질 소화 및 흡수를 촉진시키고 아미노산 이용률을 높였다고 합니다.